자, 우리 전국에 계시는 번개방송 정정당당TV 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 그 이 현장 그야말로 지금 최일선의 이 애국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 번개시장 국장님께서 한 며칠 바쁘셔서 활동을 좀 못하셔서 조금 우리들이 이방저방 우왕좌왕 하셨죠. 그렇지만 이제 또 국장님 올라오셨으니까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지장 없이 다시 그 번개시장을 지금 취소가 번개시장이 지금 뭐예요? 취소가 실시간이 지금 정정당당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변함없이 많이 봐주시고요. 지금 이 진명빌딩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옵니다. 저번에 김경수 소환하던 날 여기 와서 밤을 새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 좌빨들이 지금 건너쪽에 지금 포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파는 이 오른쪽에 포진을 하고 현재 마주보고 지금 있으면서 시비도 지금 많이 있었고, 근데 저 좌빨들이 지난번 김경수가 4시쯤에 나와서 당당하게 걸어나갈 때, 들어갈 때 나갈 때 분홍색 장미를 걸어가는 앞에 던져주면서 꽃길을 깔아줬어요. 꽃길을. 그래서 오늘도 지금 저 좌빨들이 지금 와가지고 김경수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 김경수 사랑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지금 우리 그 우파 진영 건너쪽에 지금 저렇게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보니까 노란색으로 된 바람개비를 들고 와서 김경수 사랑합니다라고 하고 지금 저러고 있어서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애국 동지님들하고 마찰이 지금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백골 어머님이 또 안보 교육을 시킬 때는 그 좌빨이 화가 나갖고 막 뛰어나오고 막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무튼 지금 저기서 조사를 받고 있는 저 김경수가 현재는 드루킹하고 지금 대질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가 구속이 되고 드루킹의 그 몸통 실체를 우리는 완전히 파헤쳐서 처벌을 해야 합니다. 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반듯하게 다시 서려면 지금 오늘 이게 이 건이 해결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이 근본이 반듯하게 서고, 그러면 그 억울하게 감옥에 가신 이 댓글 부대로 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하고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무죄 석방이 되고 명예회복을 해서 복권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까지 지금 하기 위해서 애국 동지님들이 오늘 아침 일찍부터 지금 저기 나오셔서 하루 종일 저렇게 일부는 가셨지만 저렇게 낮에는 비를 맞고 저렇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안쓰럽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간간이 이제 우파들끼리에서 내부에서 또 조금 문제가 아까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하는데 이 하나 되는 길이 너무너무 멀고 험난하네요. 오늘 아침에도 김기춘 실장님께서 83세의 고령으로 또 지금 중앙지검에 소환이 되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제가 홍보를 몇 군데 방에다 했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한 다섯, 여섯, 한 일곱, 많아봐야 여덟 분 오셨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우리 저번에 김 실장님 출소하시던 날 얼마나 그 좌빨들이 김 실장님 못 나오시게 맞고 손잡벌 되는 그런 진짜 놈한테 김기춘 이 새끼 저 새끼 무릎 꿇고 사죄해 그런 수모를 당하고 김 실장님이 차에도 못하게 하고 유리를 다 깨고 본네트에 올라타고 길바닥에 덜어눕고 그런 그 정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전투를 벌이는 그런 현장을 겪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그런 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해주려고 저는 지난번에 김명수 나오던 날 똑같이 하려고 문민진 대장하고 저하고 시도를 했는데 역시 역부족으로 그 여경들이 유단자 여경들에게 둘이가 손목이 잡혀서 꼼짝 한 발짝도 못 나오고 김경수는 그냥 빠져나가고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죠. 근데 오늘도 지금 저것들이 또
또 꽃길을 깔아주는지 우리가 이 나라를 뒤집은 저 또 역적들에게 꽃길을 깔아주는지 두 눈에 똑똑히 담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여기서 서서 있다 보니 젊은 남자, 어린 난이 되면 18살 정도 된 두 청년이 지나가길래 우리가 오라고 했습니다. 오라고 했더니 오더니 지금 이게 지금 드루킹에 대해서 아느냐 했더니 먼저 박사모냐고 물어요. 그래서 박사모가 아니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되찾고자 하는 그런 애국 동지들의 지금 모임이고 애국자라고 봐야 된다. 박사모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지금 드루킹에 대해서 김경수가 여기 조서를 받고 있다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 예, 드루킹.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그래요. 그 문재인이가 지지율도 안 되는데 억지로 지금 대통령이 되었고 김경수하고 드루킹 구속이 되어야 된다라고. 아, 그 어린 그 학생들 정말 가뭄에 담비 오듯이 어떻게 반갑던지요. 아, 똑바른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하고 반가웠고 기특해서 몇 마디 얘기를 해봤더니 문재인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나 했거니 끌어내려야 된다네요. 아, 얼마나 반갑던지요. 끌어내려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상도 참 좋아요. 어찌됐든 생각을 반드시 사고가 올바르고 반듯한 사람들은 인상 얼굴에 나타나요. 근데 지금 저 자빨들 아까 보니까요. 다 험악해요. 어쩌면 저렇게 어디서 모집을 해도 저렇게 못할 것 같아요. 하나같이 그냥 표독한 거. 이 속에 갖고 있는 원래 사람은 내면이 얼굴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얼굴에서도 눈에 다 함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저 자빨들 보니까 얼굴도 표독하게 생겼어요. 정말 하나같이 그래요. 저기 어디 가서 그런 사람들만 끌어모아서 교육을 시켜갖고 세뇌 교육을 시켰는지. 근데 아까 그 청년 학생들 들은 아주 선함, 인상이 선합니다. 그래서 아, 올바른 그런 부모님 밑에서 가정에서 올바른 그 사회관, 국가관, 안보관을 반듯하게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학생이로구나 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훌륭하게 잘 자라라. 그리고 화이팅!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너무나 반가워서 제가 마이크를 들고 앞에 좀 섰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우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육자님들이 들어 모든 젊은 사람들에게 빨갱이라고 막 이래 손가락 짓을 할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저렇게 반듯한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방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좌빨이라고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또 한 번 더 느끼는 아까 잠깐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김기춘 실장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아까 갔을 때 어제까지만 해도 뭐 강제 구인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진짜 가당치 않은 말이 나옵니다. 본인이 김 실장님께서 그 본인의 그 지금 뭐 죄라고 하면 죄도 아니지만 법에서 얼마만큼 살아라 하는 기간을 다 살고 다 채우고 나오셨는데 뭐가 부족해가 이놈들이 또 구속하고 김기춘 구속시키라고 이렇게 그 좌빨들 하는 그 행태를 보셨잖아요. 근데 오늘 또 소환을 하는 날을 우리가 갔더니 지켜드리려고 갔더니 몸이 심장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지금 계신답니다. 그래서 김 실장님께서 오늘 어제까지만 해도 오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 출두를 못 하신다고 해서 14일 날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일 날 집회 신고를 해놨고요. 지금 보면은 지금 저놈들 우리가 지금 김경수 구속하고 드루킹의 그 실체와 몸통을 우리는 찾아내어서 처벌을 해야만이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이 반듯하게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통이 실체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다. 예.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을 시간이고 날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채장에 비록 체크를 올리시고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지만 두 눈에 똑똑히 담아 놓으시자고요. 우리가 이 역사의 한 장면으로 넘어갈 오늘 이 시간을 두 눈에다가 그 마음 깊은 곳에다가 똑똑히 담아 놓으시자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놈들 아까 그 젊은이가 말했듯이 문재인이 지지율도 안 되는데 대통령이 억지로 됐다고 아까 그걸 하면서 끌어내려야 된다네요. 맞죠, 여러분들? 예.
젊은 청년이 반듯한 그런 사고를 갖고 삽니다.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을 만났어요. 이놈 뭐 권력이 뭔지 여러분들 에? 자유란 이렇게 지키기도 어려워서 하루아침에 자유를 잃었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잃었잖아요. 잃는 거는 순간이고 다시 세우려면은 정말 그 사투를 벌여야 된다고 했는데 이 지금 우리가 앞이 보이지도 않아요. 한치 앞도. 그렇지만 이놈의 권력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자유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엎어먹어버리는 저 더루킹의 댓글 사건 응? 지금 이거 보면은 권력이란 예. 우리가 보면은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고 해도 화무는 시비롱이라고 했어요. 그 아름다운 꽃도 피었다가 지는 거는 열흘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권력이란 예. 10년이에요. 10년 아무리 길어봐야 무게 좋다고 이렇게 이 자유민주주의를 온통 부정하고 저 부께와 손을 잡고 지금 오늘 보니까 미국에서는 북한이 한 7-8개월 안에든지 핵무기를 한 60-70%를 없애기를 원한다라고 하니까 북한에서는 노라고 했어요. 노. 그러고 하는 말이 북한에서는 종전선언을 빨리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원하는 거는 핵무기를 60-70%라도 몇 개월 안에 없애라라고 하니까 노 해놓고 종전선언을 갖다가 자꾸만 독촉을 합니다. 우리 기가 막히죠? 에? 이렇게 지금 하루아침에 이 자유민주주의를 잃고 되찾을 라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이 애국자 내에서 애국 동지들 내에서도 내부의 결속이 튼튼하게 다져서도 찾을까 말까 하는데 내부에서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애국 유튜브들 간에 좀 다툼도 좀 있었고 애국 동지님들 간에도 아침에도 문미진 대장이 중앙지검 갔다가 여기를 지금 김경수 예 여기를 왔더니 또 좀 언짢은 일이 또 생겼는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참 안타깝고요. 아까 저기 자빨들하고 싸움이 났는데 보니까 모두 쫓아가서 하나가 됩니다.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아 이렇게 하나가 되면 되겠구나. 자빨들하고 싸움이 났는데 정말 다 몰려가고 그 동지님을 보호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나가 되면 되는 것을 어찌 그래 음해를 하고 시기 질투를 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밥 먹을 하고 갈등이 지고 대립각을 세우는지요. 하나가 되어도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너무나 너무나 험하고 먼데 제발 하나가 좀 돼서 내부 결속이 좀 되어서 저 좌빨들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번에 보니까 우리는 정말 아직 멀었습니다. 좌빨들은요 얼마나 결속력도 잘 돼 있고 단련이 잘 돼 있고 정말 전투력이 뛰어난지요. 한 사람의 리더자가 외치면 일사불란하게 구호를 하는 걸 볼 때요. 참 우리가 많이 아직 더 배워야 되겠구나. 아직 멀었구나. 그 생각을 그 전투 그 와중에도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길을 한번 찾아보입시다. 모두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그 욕망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돼요. 그 마음의 그 문을 연다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되는 것을 열지를 못하고 다 닫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그 사견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털을 못 깨다 보니까 이런 반목과 대립에 여러분 보세요. 저 지금 좌빨인 것 같아요. 지금 저 해방동은 다 좌빨이에요. 저다. 저 길이 없어가 저러나 저 지금 마이크 안 들었으면 제가 소스가 욕을 하면 했을 건데 제가. 아 우리끼리 이렇게 대립의 각을 세우면 정말 어떻게 이 큰일을 도모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가 되는 길을 제발 찾아보시자고요. 마음의 짐 제발 그 무거운 짐 좀 내려놓자고요. 그 다음에 또 가슴을 활짝 열고 모두를 포용하고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서 다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그 기독교에서는 지금 시대를 말세라고 하고요. 우리 이 지금 불가에서는 말법이라고 합니다. 말법.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 사람이 생명이 악하고 탁한 사람만 태어난다고 했어요. 지금 보면은요, 저 자빨들 보면은 딱 맞아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그나마 우리 애국자님들은 좀 더 넓고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사고를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는 우리들이 좀 앞장을 서서 희생하고, 우리 이 자리 아무도 누가 오래서 온 것도 아니고 누가 돈을 주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되살려야 되겠다 하는 스스로 자각을 하고 이 자리에 스스로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조금씩 조금씩 마음에 그 짐을 내려놓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정말 후손들에게, 우리들의 그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 아름다운 그 삼천리 금수강산을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정권은 이 권력 한 줌도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거, 뭐라고 이 권력을 뺏으려고 이 온 5천만의 그 국민들을 이렇게 괴롭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놈의 권력을 뺏어서 천년만년 살려고 하는지, 권력이 천년만년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살면은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5천만의 이 국민들을 궁지에다 몰아놓고 그놈의 권력을 뺏어서 저렇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저기 위에 저 인간하고 손을 잡고 어린애하고 참 기가 막히고 한심해서 우리들이 안 뛰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생각이 좀 더 반듯하고 생각을 좀 더 앞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각자의 그 마음을 좀 더 다듬고 좀 더 가라앉힐 때는 앉히고 열 때는 열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자빨이라고 보는 배타적인 마음을 우리가 좀 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동지들 외에는 다 자빨이라고 생각하는 그 조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보시자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번에도 김경수가 4시 넘어 나왔는데 오늘도 지금 몇 시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뭐 구속이 될지 아니면 귀가를 해서 다시 또 뭐 소환을 하든지 영장을 뭐 청구를 해서 뭐 구속이 될는지 그거는 지금 우리로서는 아직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4일 날 김기춘 실장님께서 소환대 들어가시는 날 우리가 그 중앙지검 앞에 환영을 할 겁니다. 하러 갈 겁니다. 정말 그 김기춘 실장님께서는 원래 83세의 연세로 하나밖에 없는 자제분, 아드님 교통사고로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교통사고조차도 의문의 교통사고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숨이 붙어 있을 때 아드님 한번 면회를 한번 가보겠노라라고 했을 때 이 좌빨의 정권이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자식의 장례식장에도 못 가본 그 아버지가 어땠겠습니까? 마음이. 우리들은 다 자식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가슴이 그분이 까맣게 이렇게 새까만 색깔로 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지금 망고의 충신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김기춘 실장님과 정호성 비서관 두 분만이 망고의 충신입니다. 근데 그 충신이 나오셨는데 좌빨들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았고 해서 우리 애국 우파에서 14일 날은 중앙지검 앞에 또 갈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김 실장님 우리들이 뒤에서 응원합니다. 편안하게 조서받고 오시고 마음을 많이 좀 안정하시면서 잘 다녀오시라라고 우리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는 토요일 날 11일 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기무사도 해체됐죠. 중앙정보부니까 지금 뭘로 됐죠? 아예 생각이 또 안 나네. 국정원 다 해체됐죠. 또 군도 지금 거의 무장해제 아닙니까?
다 이거는 저 북한에 이루어가는 그러한 정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북계들이 지네들 안방 드나들듯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섭을 누가 잡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1일 날 보면은 저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노동자의 축구대회가 있답니다. 축구대회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주최를 누가 하느냐 하면 정공로 여러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무슨 공무원이 노조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기가 막혀서 정공로하고 민중당 그 사무실이 제 사무실 바로 옆에 있어서 제가 제일 먼저 봤어요. 프랜카드를 바로 앞에 붙여놨습니다. 그 민중당이 박근혜 이후 이제는 재벌 해체다라는 그런 프랜카드를 앞에다가 버젓이 걸어놨더니 이제는 떼고 이제는 체제와 이념을 바꿔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써가 붙여놓고요.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주최하는 남북의 그 노동자 축구대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또 갈 겁니다. 또 가야 됩니다. 또 갈 거고요. 14일 날은 또 지금 중앙지검도 갈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도 많고 자빨들하고 싸우려 하니까 정말 아직까지 조직적으로 좀 단련이 좀 덜 되고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희망의 끈과 용기의 끈과 투쟁의 끈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금 제가 마이크를 지금 앞에서 지금 이게 인터뷰하는 도중에 땀이요. 비 오듯이 지금 흐릅니다, 지금. 이곳은 너무너무 더워요, 너무너무. 지금 뭐, 날씨도 덥지만은 이 열기가 아마도 더 지금 더운 것 같아요. 땀이 덤으로 막 앞으로 줄줄줄 흐릅니다, 지금. 땀으로 지금 오늘도 목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같이 더욱더 단단하게 정말 누가 건드리고 틈으로 밀고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바늘 구멍만한 틈도 없을 만큼 결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짓밟아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꺾이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저 보세요. 지금 저 투쟁하고 계시는 저 정신력 한번 보세요. 대단하시죠?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이고요. 잔디의 근성처럼 잔디는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힘차게 일어납니다. 더욱더 강해집니다. 우리도 그 잔디의 근성처럼 예, 더욱더 단단하고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좌파 정부를 물리쳐야 합니다. 좌파 독재 정권을 물리쳐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저기 청와대에다 다시 모셔놔야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되찾고 예, 그동안 너무너무 어지럽혀놨는 이거 청소하려면요 기가 막힐 겁니다. 정말 그래도 안보 대통령 예, 경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다 해냅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 횃불당 좌한당은 뭘 하는 사람들인지 도대체 정말 제가 이런 팔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 사무실 옆에 저 좌한당이 여의도 있다가 바로 옆으로 이사를 왔어요. 좌한당이 바로 옆으로 오고 고협의 전공로하고 민노당하고 같이 있어요, 옆에. 근데 저 자한당이 뭐 자금이 부족하니 어쩌니 하고 보여주기 식으로 그 당사 두고 뭐 한 달에 2천만 원씩 월세 내는 바로 우리 사무실 옆으로 이사를 왔는데 거기에 지금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연구소 아시죠?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댓글 부대라고 하는 자한당 내에 여의도 연구소도 지금 거기를 합친다네요. 뭐 재정 부족, 재정난 뭐 이런 이유를 대서 저 자한당이 도대체 밥값도 못하고 뭘 하고 있는지 도대체 저는 제1의 야당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저 자한당을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인정을 안 합니다. 저 자한당을 저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빨리 해체를 하든지 해체 모여 하든지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뛰쳐나오든지 저 광화문에 가서 머리 깎고 텐트를 치고 더러 눕든지 정말 이 자한당 하는 짓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 자한당이 저거 자기들이 할 일을 못하고 있으니 김성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보수도 이념을 바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념을
어떻게 바꿀까? 우리들이 상상을 할 때 그러면 뭐냐? 보수를 버리고 중도를 갈 것인가? 아니면 좌파로 갈 것인지? 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우리 상상에는 좌향자로 가는 것 같아요. 좌향자로 간 것 같아요. 이놈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요? 응? 저 김병준이 저 비대위원장 안신한 꼴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김해 봉하마을에 권양숙이 아련을 하고 왔어요. 에? 말이 돼요? 노무의 그 돌비서 그 무덤에 뭔 대단한 나라의 그 역적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그 권양숙 아주 치마 두르고 안방 정치하고 있는 그 권양숙이한테 가서 아련을 하고 화가 나죠 여러분들? 저 잔당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 잔당을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좌파로 가든가 민주당하고 하나가 되든가 아니면 그 안에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다시 나와서 해체 모여를 하든가. 제발 세금이 아깝다. 응? 정말 저는 아침 저녁으로 그 꼬라지를 보고 하루에 몇 번씩 보고 제가 그 꼬라지를 보고 지나다녀야 됩니다. 볼 때마다 분노를 합니다. 정말 볼 때마다. 니네들이 여기서 뭘 하고 들 앉아있나마 봄 지나가면서 그 소리를 하고 지나갑니다. 저번에 언젠가면 우리 번개 국장님이 그 잔당사 앞에서 한번 반방송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거기도 우리는 그들에게 자극을 주러 계속 가야 합니다. 거기도 시간이 급한 일 좀 해놓고 난 뒤에 거기도 우리가 계속 가서 계속 자극을 줘야 합니다. 정신 차려라라고. 아예 좌파로 가든가 보수라고 하려면 정신을 차리고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노라고 했노라라고 우리가 잘못해서 탄핵에 가담하고 앞장섰노라라고 이실직고를 하고 우리 우파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고 용서를 빈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도 그럴 할 용의도 못 되는 주제들이 뭐하러 저렇게 밥 축내고 세금 축내고 있는지. 오늘 또 보니까요 특활비 공개하라니까 특활비 공개 못한답니다. 왜 못하는데? 그놈의 특활비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 10원 한 푼도 뇌물을 안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징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깨끗한 대통령님 특활비로 갖고 개 난리 개 지랄을 떨었으면 지네들이 특활비를 왜 공개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또 똥바른 당은 또 한술 떠가 뭐라나 하면은 지네들은 특활비를 다 반납을 하겠다고 합디다. 아 제가 지금 인터뷰 중 아니면 욕을 적어서 실컷 하고 싶은데 방송 중이니까 욕은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보수 제1야당이라고 저 덜 앉아있는 저 작자들을 우리는 우리 애국 우파들이 심판을 해야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채찍질을 해서 뭐 이실직고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전향을 하든지 인간 개조가 된다면 우리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의는 언제든지 준비를 하고 갖추고 있을 것이고 영원히 반성하지 못하고 저 꼬라지로 나간다면은 우린 저 쳐다내야 돼요 저들을.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다들 그러시죠? 제가 댓글을 못 보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글을 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만은 정신무장을 또다시 매일매일 현장에 나오면 새롭게 하는 그런 나날이 되고 다달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반듯하게 반석 위에 다시 올려놓고 우리 후손 자손 만대까지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면서 이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을 물려줘야 할 우리가 역사적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희생할 각오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좀 더 사고를 깊게 갖고 있는 우리들이 희생을 하십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생각이 모자라면 저 모자리들 저 찌질이들 아무리 해봐야 지금 공산국가 공산주의가 눈앞인데도 어제도 제가 일하는 일터에서 경상도 사람인데 좌빨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가 보니까 뭔가를 심하게 빨아들이는 좌빨이었어요. 어떻게 하다 경상도가 이렇게 되었는지
옛날에 우리들이 어릴 때는 저도 경상도지만 오로지 우리는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밖에 몰랐어요. 우리 그때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어른이 되고 눈을 돌려보고 나라가 이꼬라지 되고 보니 경상도의 자빨들이 엄청나게 그때 지하 밑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하루 틀에 저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숙이가 태극기에 코 푸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급하면은 똥도 닦을 수 있지 뭐 이러고요. 요즘은 날이 갈수록 더해. 문재인이 잘하고 있는데 지금 정권 잡은 지 얼마나 됐다고 더 두고 보지 이런 해서 저하고 대판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저께 김경수 구속하라, 김경수는 자살하지 마라라고 얼마나 마이크 없이 외쳤던지 목이 꽉 쉬어서 그 다음날 제가 업무를 못 봤어요. 그래 어제 좀 난데 그 자빠라고 대판하면 정말 대판했었어요. 2판 4판으로 했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꼴 됐고 당신 자식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북한처럼 공산주의 나라에서 살아봐도 된답니다. 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네요. 제가 화가 나서 어떤 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당신같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썩어빠진 사고를 갖고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때까지 이루어온 덕에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온 거는 인정하느냐 그거는 인정한대요. 하는데 그 딸년이 이래서 뭐 머리를 잡아가고 뭐라고 수제 뭐 똥똥이 쳐놨으면 좋겠다고 그 소리에 제가 화가 났어요. 니놈 자식 3대를 멸해 멸종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정말 얼마나 그 소리 화가 나는지요. 그래가 어제 목이 더 쉬어버렸어요. 아 정말 기가 막히고 여러분들 이게 대한민국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현장에 가장 최일선에서 활동을 해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접해보고 많은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서로 주고받고 공유도 하고 합니다. 지방에 계시는 여러 동지님들께서는 좀 우리들보다 조금 마음은 애국의 열의는 대단하시지만 조금 정보가 조금 우리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시려고 아마 노력을 많이 하지 않으실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나와서 최일선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싸운다고 할 때 멀리서 못 올라오시는 분들이 항상 죄송해 하시는데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지원 사격을 해주는 것도 큰 힘이 돼요.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건강하시고 우리 번개 국장님께서 지방에서 올라오시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저 국장님의 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 많이 많이 힘드신다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많이 헤아려 주세요. 번개 국장님께서 이 우리 애국 동지님들의 애국의 그 현장을 생생하게 찍어서 우리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 주시는 이 번개 국장님이 성성장구하시고 애국당의 창당 그 멤버 아닙니까? 초창기 창당의 주역인데 어떻게 외부로 돌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엄해 때문이거든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정말 자세한 얘기를 안 하고 저는 많이 알고 있고 언젠가는 이 우직한 이 번개 국장님의 진실, 진심 그리고 불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는 굽히지 않는 정말 이런 번개 국장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마음으로나마 도와주십시오. 예,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님들, 동지님들 다음 주면 말복이 지나면은 이제 더위도 이제 한풀 꺾일 겁니다. 111년 만에 오는 더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특히 우리 초지일관님 아까도 허리가 아프시다는데 허리 예, 빨리빨리 치료 받으셔서 무리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돌아오는 이번 말고 다음 토요일은 1박 2일로 지금 대구로 내려갈 겁니다. 그때 포도농장 체험을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그때 우리 반가운 얼굴들 그때 뵙겠습니다. 건강한 얼굴로 우리가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우리 번개 국장님 한 번 더 마음으로 응원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아, 항상 번개 시장 예, 모자란
번개시장 응원해 주시는 우리 온날 장군 선희 여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참 며칠 전부터 이렇게 특검 사무실 앞에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님 석방되는 그날도 목을 많이 쓰셔서 목 상태가 상당히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또 장시간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